사람이 중요한 게 대인관계 하는 게 참 회사 내에서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. 성공한 사람들을 해가지고 역할을 쭉 보면은 능력 있고 지식이 많아서 성공한 사람이 15%라면은 85%는 대인관계 때문에 성공을 한대요.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차지하는 비용이 지식의 지식이나 능력이 15%라면 대인관계 차지하는 사람이 한 85% 된다 하니까 여러분들 친구 같은 거 사귄다든가 이런 걸 할 때 정말 상대방이 있으면서 본다든가 또 뭐 태도라든가 자세 같은 게 남들한테 뭐랄까 저 사람 불만 많은 사람 부정적인 사람 안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. 시간이 지금 만나